아이고, 안녕하세요. 저희는 나성에 가면 공연을 할 팀인데요. 이제 여러분 나성이 어디인 줄 아시나요? 다들 똑똑하시네요.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이제 나성에 가면을 이제 선곡이 된걸 보고 이게 왜 경계에 관한 노래일까라고 고민을 해봤어요. 사실 제가 애인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이제 그렇게 나성에 떨어진 LA에 떨어진 연인을 향한 그런 마음을 표현한 거라 해서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 뭐 대한민국과 미국의 그런 경계일 수도 있고 그리고 떨어져 있는 연인 사이 그 마음 경계를 표현한 노래일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도 이 노래를 듣고 혹시 장거리 연애를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뭐 사랑하는 사람들과 떨어져 있는 분들 편지를 띄워보는 건 어떨까요? 준비 다 됐나요?